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서구 중리동에 있는 대형 상가주택입니다. 오늘 물건은 대지 면적이 9단위로 125.5평이고요. 오늘 건물 중공업 지역에 속해 있는 물건으로 금폐율이 70%로 건축되어진 건축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방 구조도 굉장히 좋고요. 오늘 물건 바로 뒤쪽은 서대구 공단으로 수많은 공단들이 입점이 되어 있고 오늘 건물 바로 앞에는 공원과 패션타운 킨스로드가 입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도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3월 31일 서대구 KTX 역사가 개통을 하여 서대구역 일대가 천지개벽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 수많은 아파트들이 재개발, 재건축 중에 있고 앞으로 서대구역은 남북권 최대 교통요충지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30년까지 개발 계획이 잡혀있고 또 서대구공단은 첨단 산업벨트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그 많은 호재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매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은 당산로 바로 한 블럭 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 진입하는 접근성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오늘 건물에서 남쪽으로 쭉 직진하게 되면 감삼역이 900m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도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으로는 1층에는 상가 한 가구와 주차 11대로 구성되어 있고 2층과 3층은 원룸 한 가구, 투룸 세 가구, 포룸 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4층에는 준세대 한 가구와 투룸 한 가구, 포룸 한 가구로 전체 14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자, 오늘 소개할 건물 바로 앞으로 지금 현재 현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당산로 대로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당산로에서 약 900m 정도 쭉 직진하게 되면은 감삼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역까지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보시면은 바로 내 집 앞에 버스 승강장이 바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 타기에도 좋고 대중교통 이용하기에 오는 건물은 상당히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당산로 대로변 바로 뒤쪽을 보시면은 굉장히 넓은 공원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공원 쪽에 보시면은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과 산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거 영상으로 잘 보이실 거고요. 자, 대로변에서 공원을 지나면 바로 정면에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로변에서 바로 한 블럭 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무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실 건데 오늘 건물에서 왼쪽으로 약 50m 정도 가시면 또 패션타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킨스로드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은 그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건물 바로 정면에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건물 바로 뒤쪽으로 또 약 50m 정도 걸어가시면은 서대구 공단이 굉장히 넓은 부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공단 근로자들도 임대 문의가 굉장히 많은 그런 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공원 쪽에 운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내 집 앞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산책하기에 좋다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건물 바로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나무에 가려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전면에는 자, 1층까지는 롱브릭 타일로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층과 3층 쪽에 보시면은 스타코 플렉스로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는 거 영상으로 잘 보이실 겁니다. 자, 그리고 1층 왼쪽은 이제 주차장 진입로가 되어 있고요. 우측편으로 보시면은 더 케이크죠. 케이크 공간이라고 지금 상가가 하나 입점이 되어 있고요. 벌써 지금 현재 보증금 천에 45만원에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 우측으로 제가 이동을 해보면요, 우측 쪽에도 이제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측 쪽에 보시면은 바로 앞에 계단 3개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쪽으로도 현관문을 진입하는 문이기 때문에 오늘 현관문은 양쪽으로 진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 왼쪽 측면으로 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 측면에 자, 건물 전면에서 보시면은 오늘 건물이 굉장히 큰 거를 잘 못 느끼실 거예요. 자, 왼쪽으로 제가 이동을 했는데요. 왼쪽 측면에 보시면은 건물 옆면적도 상당히 넓다, 그렇게 영상으로 잘 보이실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오늘 건물은 중공업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건폐율이 대구시 조례로 7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폐율을 자랑하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건물 옆면적도 상당히 넓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차장 바닥은 보시는 것처럼 스탬프 공법으로 굉장히 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공법으로 시공이 잘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내 집 앞에는 도로는 6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자, 6m 도로와 주차장 쪽에는 경계석에 보시면은 대리석으로 시공을 깔끔하게 잘 해놓았기 때문에 주차장 깨진 현상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주차장 창고 쪽으로 보시면은 DMC 소재로 불연재 소재죠. 깔끔하게 이제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거 영상으로 잘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의 최대 장점은 보시는 것처럼 주차가 이렇게 양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양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에 스트레스는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군데군데 CCTV가 이렇게
구석구석 사각지대 없이 잘 비춰주고 있는 거 영상으로 잘 보이실 거예요. 자, 오늘 그 물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주차가 양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세입자분들도 굉장히 편하게 지금 현재 주차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가운데 보시면은 현관문이 위치하고 있고요. 현관 안으로 들어가서 또 내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 안에 들어왔고요. 현관 보시면은 바로 정면에 계단 있고요. 계단 왼쪽으로 보시면은 또 넓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세입자분들 자전거라든지 유모차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넓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정면 쪽에 보시면은 CCTV 지금 현재 6채널로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층 우측 측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서도 현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문이 이렇게 닫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진입이 가능하고요. 오늘 문은 현관문 양쪽으로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옥상부터 설명드리면서 내려오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보신 것처럼 티센크루프 제품, 8인승 제품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4층에 올라왔고요. 자, 4층 보시면은 가운데에 이렇게 계단이 있고요. 자,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복도 벽면 쪽에는 전체 미장스톤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일 깨진 현상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엘리베이터 내리셔가지고 쭉 직진해서 왼쪽에 보시면은 주인세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인세대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또 두 가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층에는 전체 세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인세대 외에도 4룸 하나, 그리고 2룸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4층에서 옥상 올라가는 계단은 이렇게 복도에 없습니다. 주인세대에서 옥상 공간 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옥상과 주인세대 못 비춰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는 주인세대 보증금 3억에 15만원에 지금 현재 임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 못 비춰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502호 포룸이 이제 하나 전략적으로 비어져 있기 때문에 포룸을 구경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룸 현관문 열고 들어서면 왼쪽으로 보시면은 3연동 망인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화이트톤의 신발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3연동 문을 열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바로 들어서면 바로 정면에 보시면은 오늘 포룸 안방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은 또 거실이, 넓은 거실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측 쪽으로 두 번째 방. 자, 오늘 건물 거실 쪽이 정남향입니다. 정남향 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일조량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 제일 좌측에 안방, 가운데 거실, 그리고 우측에 두 번째 방 3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일조량이 굉장히 좋은 것을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바로 뒤편에 보시면은 또 뒤쪽에도 방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자, 포룸이 대구에서는 이제 방 3개의 거실이 있는 걸 보고 포룸이라고 하고요. 자, 거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거실 넓이가 아파트 평수로 따지면 약 47평 정도 되는 거실 넓이를 자랑하고 있고요. 안방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안방도 굉장히 넓게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안방 사이즈 굉장히 넉넉하게 잘 되어 있고요. 한쪽 벽면으로 붙박이장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안방 창호도 굉장히 넓게 빠져있기 때문에 일조량이 굉장히 좋습니다. 안방에 불결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방 뒤쪽에 보시면은 오늘 건물 포룸에도 욕실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 화장실이 이렇게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방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은 거실 우측편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방도 보신 것처럼 주인세대 못지않습니다. 굉장히 두 번째 방도 사이즈가 넉넉하고요. 두 번째 방 역시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일조량이 굉장히 풍부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창호 쪽에서 제가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바로 앞집 우측으로 보시면은 아파트 공사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저기가 죽전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방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세 번째 방에는 북쪽과 서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창호가 서쪽과 북쪽 창호가 빠져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 보시면 서쪽으로 또 일조량이 굉장히 풍부하게 잘 들어오는 걸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세 번째 방에 보시는 것처럼 보일러실과 세탁실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넓게 구성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건조대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방과 세 번째 방 가운데 보시면은 이렇게 기역자 형태의 주방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 옆으로 보시면은 냉장고 놓을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은 4인용 식탁까지는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온 건물 포룸에도 4인 가족까지는 충분히 거주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 바로 옆으로 보시면은 또 외욕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외욕실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창호가 빠져있기 때문에 한기 섞기 전혀 걱정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 포룸에는 전체 화이트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가구가 들어와도 배치하기도 좋고요. 또 어떤 가구가 들어왔더라도 잘 어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상 포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또 다시 내려가면서 층층 가구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4층에는 주인세대 하나, 그리고 포룸 하나, 투룸 하나, 전체 세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3층이고요. 3층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복도가 굉장히 넓게 구성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3층에는 왼쪽에 보시면은 한 가구,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은 복도가 굉장히 넓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3층에는 원룸 한 가구, 투룸 세 가구, 그리고 포룸 한 가구, 전체 다섯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층층마다 포룸이 한 가구씩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대가 살아도 괜찮고요. 3대가 같이 살아도 되는 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복도 길이가 굉장히 길게 빠져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서로 문 부딪힐 이유 전혀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도 마찬가지로 3층과 동일합니다. 원룸 한 가구에 투룸 세 가구, 그리고 포룸 한 가구 전체 다섯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대지 면적이 125.5평인 만큼 복도도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고 세입자방 구조도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1층으로 내려가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상가 한 가구, 원룸 두 가구, 투룸 일곱 가구, 포룸 세 가구, 주인세대 한 가구로 전체 1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415제곱미터, 9단위로 125.5평, 건물 연면적 687.15제곱미터, 9단위로 207.8평, 사용승인 2021년 5월 11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24억, 융자 10억, 보증금 7억 1000, 인수금액 6억 9000, 월 수익 820만원에 은행이자 333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 순수입이 487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내가 투자하는 투자 비용 6억 9천에 이자를 공제하고 순수입이 487만원 나옵니다. 순수입이 약 500만원 정도 나오는 매물로 주변에 있는 다른 다가구 건물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은 건물입니다. 자, 오늘은 서구 중리동 중공업 지역에 속해 있는 엘리베이터에 있는 신축 상가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